네, 안녕하세요. 달새뉴 필름입니다. 오늘 2단원 계속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단원 소수의 나눗셈이죠. 나눗셈이고, 그리고 교과서는 42, 43쪽이고요. 그리고 익힘책은 30, 31쪽입니다. 우리는 소수의 나눗셈 8차시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은 오늘 명절이거든요. 이거 찍는 시간이 명절인데, 명절이라 선생님 어머니 아버님이 사시는 집은 통영에서 배 타고 1시간을 넘게 와야 되는 욕지도라고 하는 섬이에요. 요즘 욕지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욕지도는 이제 고구마를 많이 심어서 각종 짐승들이 고구마를 좀 파먹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뭔가 되게 위협적인 그런 소리들을 나게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멧돼지 소리라던가 아니면 총소리라던가. 그래서 강의를 찍다가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선생님이 조용히 하고 싶어도 이 동네는 항상 이런 소리가 나는 곳이라서. 페인트 4.2리터를 한 사람에게 2리터씩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의 수와 남는 페인트의 양을 알아봅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페인트를 몇 명에게 나눠 줄수 있는지 어림을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몇 명에게 나눠 줄수 있는가? 총소리 나는데 여러분들한테 날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이, 돼지 소리도 나네. 4.2리터를 한 사람에 2리터씩 남으니까 당연히 뭐두명 정도에 날수 있겠지. 왜냐면 4 나누기 2가 2니까, 그치? 근데 어떻게 어림했냐면, 아, 이게 이 말인데, 그치? 4.2는 4에 가깝기 때문에. 그쵸.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으니까. 그림을 보고 4.2에서 2를 빼봐라라고 했는데, 여기가 그럼 0.2겠지? 여기가 0.2겠고, 2를 두번뺄수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뭐가 남아요? 얘가 남지. 0.2가 남아. 몇 명에게 나눠줄 수 있냐면, 당연히 두 명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두 명에게 나눠줄 수 있고, 남는 페인트가 발생을 하죠. 0.2리터. 근데 왜 굳이 이렇게 남길까? 그냥 좀 0.2리터 그냥 한 사람한테 주면 되는데, 그지? 물 6.4리터를 한 사람에 2리터씩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의 수와 남는 물의 양을 구하려고 합니다. 남겨야 되나 봐. 세 친구의 계산 방법 중 누구의 방법이 옳은지 한번 알아봅시다. 슬기는, 레드벨벳의 슬기인지 모르겠는데, 6.4를 2로 나눴어요. 나눠서 3이 6을 한 다음에 이제 여기가 남았지? 그래서 이건 틀렸네. 3.2가 무슨 뜻이냐면은, 한 사람이 가진 물의 양은 3.2리터씩 두 명이 나눠 갖는 거잖아. 얘가 한 명, 또 여기가 한 명이지. 근데 뭐라 그랬냐면, 세 명이 나눠 가지고 0.2리터가 남는 거래. 그러니까 얘는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면, 얘가 세 명이고 이게 0.2리터가 남는 거란 얘기지. 약간 헛소리죠. 한 사람이 가지는 물의 양은 이제 3리터인데, 3리터씩 나눠 가지면 이제 0.4가 남았잖아, 그치? 아, 근데 남는 물을 4라고 했네. 여기 딱 봐도 이거 소수점이 있으니까 0.4인데, 그치? 그럼 넌 틀렸어. 얘가 맞지, 얘가. 한 사람이 세 명이 가질 수 있고, 그러니까 세 명이 2리터씩 갖는 거지. 그래서 2리터, 2리터, 2리터. 아, 이거 선생님, 아까 이거 잘못했다. 이거 잘못한 거지? Sorry, 죄송합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3.2명이 나누어 갖는다는 얘기야, 아까. 한 명. 또 이상한 소리 난다, 밖에서. 두 명, 세 명. 0.2명. 그렇지. 그럴 수 없잖아, 그렇지. 사람을 이렇게 0.2명으로 쪼갤 수 없잖아. 그래서 똑같이 2리터씩 나누어 갖는다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람을 이렇게 쪼개면 안 되니까 얘는 처음부터 틀렸지. 그래서 한 사람이 2리터씩 갖는 거예요. 한 사람당 2리터씩 이렇게 갖고 뭐가 남느냐? 0.4가 이렇게 남는다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연수가 옳게 계산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나누어 주는 물의 양은, 이제 얘는 물의 양은 6리터를 나눠주는 거지. 6리터. 왜냐면 사람 수 3명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리고 남는 건 0.2가 남는데, 근데 이상하다. 6.4인데 0.2가 남는다고? 뭔가 이상하네, 그치? 0.2가 남는다네. 그러면 이제 6.2리터인데 뭔가 이상하지. 지혜 같은 경우에는 3명에게 나눠주는데 2리터씩 나눠 갖는다고 했잖아. 그럼 6리터를 갖게 되고, 남는 물은 4리터야. 장난 아니야. 부자네, 부자. 얘는 10리터가 되지, 그지?
그리고 얘는 연수는 똑같이 6리터고 0.4리터에서 6.4리터가 돼서 연수가 맞는 거지. 연수가 맞아요. 연수는 진리니까요. 뭐 이렇게 쓰면 될것 같고요. 리본 12.6m를 한 사람에게 3m씩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의 수와 남은 리본의 길이는 몇 미터인지 한번 구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지간히 돼지 소리가 나네요. 12.6m를 3m씩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1에는 계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숫자는. 근데 나머지를 구하자고 했으니까 얘까지는 이제 굳이 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 3, 12를 하고 여기 6이 내려왔는데 6은 0.6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3m씩 나눠주면 4명에게 나눠줄 수 있고 3m씩. 그렇죠? 아, 3m씩. 그러니까 여기 이제 12m가 나오겠지. 그렇지? 그리고 얼마가 남았어? 이 0.6m는 남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익힘책 한번 볼까요? 나누어주고 남는 양을 한번 알아볼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쌀 21.4kg을 5kg에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나누어 담을 수 있는 봉지 수와, 그리고 남는 쌀은 몇 킬로그램인가? 열심히 뺐지. 5, 5, 5, 5. 5, 4, 20이니까 1.4만큼 남겠지, 그치? 네모에 알맞은 수는 당연히 1.4가 되는 거겠고요. 쌀을 몇 봉지에 나눌 수 있는가? 하나, 둘, 셋, 넷. 네 봉지에 똑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남는 쌀은 1.4kg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얘를 만약에 직접 세로셈으로 나눠본다고 하면 5, 4, 20이고요. 여긴 0.4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누어 담을 수 있는 쌀의 봉지 수는 몇 봉지냐면 네 봉지고 0.4가 아니고 1.4잖아. 아이 참 죄송합니다. 1.4kg.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검산을 해보면 다섯 봉지를 뭐야 5kg씩 준 다음에 그렇게 하면 얼마야? 20kg이잖아, 그치? 그리고 남은 건 1.4. 합하니까 21.4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밀가루 15.2kg을 한 사람에게 2kg씩 나누어 준다고 했어요.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의 수와 남는 밀가루의 수를 몇 킬로인지 알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했는데, 잘못 계산한 곳이 어디인가? 일단 나눠 봤는데, 근데 여기까지 이제 쪼개면 안 된다. 사람을 분수로 쪼개면 안 되잖아. 그치? 사람을 분수로 쪼개면 이렇게 아 이렇게 되잖아. 그럼 안 돼요. 여기까지 계산을 하면 안 돼. 일단은 저게 그러니까 틀린 건왜 틀렸냐면, 자연수 아래에는 아니다, 뭐라고 써야 될까? 소수의 경우, 아우 밖에서 소리 어지간히 나네. 나누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자연수까지만 나누는 거지. 이 나머지가 여긴데 0.6이라고 쓰면 어떡해? 너 맨맨 맞을래? 이게 틀린 거야, 그쵸? 여기 어떻게 하냐면 15.2 나누기 2잖아, 2. 그렇죠? 그리고 딱 보니까 일단 1에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여기서까지만 답이 나오는 거고, 여기 2하는 뭐가 되냐면 나머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7이 14가 되고 빼면 뭐가 돼요? 1.2가 나오지. 그러니까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7명에게 나누어주고 1.2kg이 남는 거예요. 이거 검산해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자, 7명인데 몇 킬로라고 했냐면 2kg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이게 얼마야? 14kg이란 말이야. 더하기 남은 거. 1.2를 더하면 15.2kg이 되는데, 얘가 원래 답이랑 맞냐 이거지. 15.2. 맞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맞는 계산이 되는 거겠죠. 끈 13.5m를 한 사람에 3m씩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나누어 줄수 있는 사람의 수와 남는 끈의 길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 하나는 빼는 걸로 해야 되겠네. 3m씩 했으니까 13.5를 빼는 거야. 와, 밖에서 개소리 어지간히 나네. 이거 욕이나 그런 말 아닌데 진 실제로 개의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얘가 시골이라서 몇번뺄수 있냐? 여러 번 빼보는 거죠. 선생님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빼는데 여러분들이 일일이 빼봐야 될 거예요. 그럼 좀
힘들겠죠? 4, 3, 10이니까 12번 빼면 1.5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4명에게 줄 수 있는 거야. 왜냐면 3을 몇 번 빼고 있어요? 3을 지금 4번 빼고 있죠. 3을 4번 빼고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남은 끈의 길이는 얼마다? 1.5다. 불안하면 그 검산 한번 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진짜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다. 자, 돼지 소리 들리는데. 이 함은 얼마냐면 12m고 여기다가 1.2를 더하면 1.5를 더하면 13.5 맞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13.5에서 아예 3을 나눠 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안 나눠지니까 여기까지. 답은 이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야? 얘네들은 나머지야. 그래서 4312고 빼면 얼마예요? 1.5가 빠지잖아요. 얘가 나머지가 되는 것이죠. 똑같이 4명 1.5m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기 제가 선생님 고향인 욕지도에서 몇 번을 그 문제를 풀어드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석양이 좀 예쁜가? 잠깐 밖에 좀 한번 보여드릴까요? 밖에 살짝 보여드릴게요. 밖에 좀 예쁜가요? 그렇게 안 예뻐 보이기도 하는데 지금 제가 보는 밖의 모습은 약간 멀리 보면은 낚싯배들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안 보이나요? 이거 불빛 있는 거 다 낚싯배예요. 불빛 있는 거는 총소리 들죠. 총소리. 여기 이런 동네입니다. 여기는 이런 동네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안녕.